아버지님이 빗으러 오셨어요. 아. 타격분. 아, 아버지는 모니터 너무 불편한 거 많네. 우리 항상 이 카메라를 피해 다니는 동선이었는데. 저도 지금 좀 부담스러워. 카메라가 별로 안 친해가지고. 또 올해 오늘 몇 개 쳤는데? 18개 쳤어요. 타율은? 18. 잘했네.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. 삼진은? 삼진은 좀 많이 먹었습니다. 타천도? 80 확률인가 그래. 80 확률. 올해 승호가 5번? 6번? 번갈아 가면서 계속 쳤습니다. 제일 많이 나온 타구? 6번, 3번, 6번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. 어떤 타수 제일 편한데? 승호 그런 거 없다. 딱히 뭐 시즌 중에도 이제 코치님들께서 다 물어보셨는데 어떤 타수 제일 편한데 터주는 별로 영향 없었던 것 같아요. 멘탈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는 건데 좋게 얘기하면 멘탈 갑. 아, 그 선생님 저거 계속 희망만 하는 거 아니에요? 다음 타수 몇 년에는 홈런 20개에서 25개 3원 쳐야죠. 초보 시절 몇 살이고 있어요? 31살 지금 제일 좋은 때 내년 칠 것 같아. 해보겠습니다. 별로 찍을 거 없죠? 아 근데 이런 걸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. 아 그래요? 오늘 몇 개 하시는 거예요? 시간 계속. 아 시간. 네. 근데 왜 한 손으로만 치시는 거예요? 아 일단은 이제 루틴도 있고 두 손으로 치기 전에 제가 워밍업 겸 네. 아니 원래는 했는데 이제 계속 여기서만 쳐요. 점심 먹고요. 시간 10시간 하는 것처럼 내보내주세요. 지금 팬분들이 뭐 강승호가 우리한테는 강동원이다 이러면서 뭐라고요? 강승호가 우리 베어스 팬들한테는 강동원이라고. Oh.
친 거 잠깐 바꿔치 하고 같이 보여줬어요? 네. 물 있으세요? 아, 물 있어요. 네. 아, 코치 모른다. 코치는 2루 베이스 팔꿈치 한 번 더 부시면 될 것 같은데. 뭐 어떤데? 지금 회가 왜 나와요? 어디 잡 맞는다고? 네, 주위에 와이어. 네. 하지만 바로. 아, 진짜요? 지금도요? 한번 보여주십시오. 아, 정전이요? 베이스에 팔꿈치 한 번 대줘야 되는데. 이지만 필요 없죠. 저기 있어요. 형아, 좀 점점 쳐라. 아 예. 너 많이 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요. 어, 점점 쳐라. 조금 스포트 너무 올렸어. 아, 그러니까.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. 예.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. 맞습니다. 그래서 의식을 갖고. 예. 올라왔잖아. 올라왔어. 예. 말은 무조건 아끼면 좋은 거. 성은 너무 아껴가지고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를 때가 좋으니까 너무 아껴서 형은 나한테는 안 아껴도 된다 해. 최대한 네, 말 많이 하겠습니다.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불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얘기해라. 뭐 건의사항 있으면 하고. 저는 건의사항 없습니다. 다 좋습니다.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승우가 이렇게 힘을 모았을 때 이렇게 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힘을 그 전만큼 못 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느낌이. 근데 그게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빨리 찾으면 좋겠네요. 확실히 이제 들어가면서 하다가 열면서 하니까 확실히 좀 힘이 덜 쓰이는 느낌은 무조건 들 건데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고. 근데 그게 네 느낌이라는 거지. 현상과 그렇지.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. 지금 니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체크를 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지. 그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. 오히려 힘이 안 들어가면 더 잘 되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되지. 반대로. 근데 확실히 저번 턴보다는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시즌에 이게 라인이 있으면 이 정도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쳤다면 그럼 다음 시즌에 조금 더 안으로 네. 붙어야 되는 거예요. 네. 지금 쳐라 지금 네. 마시지 말고. 감사합니다.
취미면 네가 뭐 당연히 하면 나는 무조건 도와야 돼. 제발 좀 명심해라. 제발. 지금 거의 새겨져 있습니다. 네, 지금 멘탈이랑 그 마음. 확실히 그랬잖아. 자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니는 마음이 바뀌어서 자세가 바뀌고 있는 거라니까. 마음이 일정해야 자세가 일정하지. 진짜 명심해야 돼. 응?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. 몸도 트레이닝하면 바뀌듯이 마음도 충분히 노력하면 바뀌어. 생각과 멘탈하고 마음도 노력하면 충분히 강해지고 바뀌어. 좋은 말 많이 듣고 책 많이 읽고 송아. 누구야? 오야. 못됐네. 착해. 착한 애들 많아요. 지훈 착하고 명수 착하고. 분량 나왔어요? 네. 말을 하나도 안 나고 치는 거만 나올 것 같은데. 팬들은 그러겠다. 나와서 열심히 한다. 김승우 선수님이 두산의 강동원이고. 성원은 잘생겼다. 네. 젊은 사람 남자인지. 외국인 젊은 사람. 성원 잘생겼다. 박찬민 씨 얘기 들었지. 미안합니다. 타이 코치들 얼굴이 이랬어. 팬들한테 좀 죄송하네. 네. 타이 파트 인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. 네. 평균이 더 내려갔어. 이거 한 박스에 공이 몇 개예요? 아, 이거는 작은 박스예요. 저게 큰 박스예요. 큰 박스에 한 300개 정도 들어갈 거. 200개 조금 안 될 것 같아요. 아마 제가 더 많이 치고 있어요. 네. 이따 오후에 또 해야 되지. 이따 오후에 계속 해야 돼요. 저 원래는 이제 밖에서도 치고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실내에서만 계속 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뭐 쳐서 뭐 멀리 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짝짝짝짝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.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몰입해서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. 쭉 쉬셨어요? 막행 오시기 전까지? 게임 끝나고 10일 정도 이제 휴가 받고 잠실 계속 나가서 운동했죠. 잠실 나가서 운동하다가 이제 그 교육리그 온 애들이랑 같이 이제 합류, 2000 합류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. 고생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그랬거든요.